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마스크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끝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재부가 약국에 혜택을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법안이 불발된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적 마스크를 파는 약국의 업무량이 폭증했으니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기재부 측은 부가세는 원래 소비자에게 걷는 것을 사업자가 대신 내는 것에 불과한 만큼 세금 감액분을 약국이 가지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약국에 혜택을 주려면 차라리 마진율을 높여줘야 한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공적 마스크 유통 마진을 두고 잡음이 많았던 터라 이를 추진하기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면세 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박 의원 측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정 기자 또 이게 눈여겨볼 게 마스크 면세하자 이 얘기 처음 나온 거 이번이 처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재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면세를 통해 마스크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국과 공급업체 등이 유통과정에서 감액분을 챙기고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백지화됐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